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신발은 아디다스의 알파 부스트입니다. 알파 바운스라는 운동화가 있죠. 그 디자인에 전장 미드솔을 부스트로 사용해서 알파 부스트인데요. 제가 썸네일에 써놓은 대로 지금 아디다스 아울렛에서 추가 할인을 받아서 39,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 신발도 제가 직접 구입한 건 아니고 멤버십 구매 대행으로 구입해 온 거를 사전 양해를 구하고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B그레이드 제품인데요. 다른 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힐 카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에 이런 크롬 느낌의 도금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B그레이드가 된것 같은데요. 착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뭐 이런 거는 아무런 하자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. 신발의 무게는 270 사이즈 기준 359g. 그렇게 가벼운 신발은 아니지만 일상화로 신기에는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어퍼 부분은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사용되었고요. 전장 부스트, 그리고 아웃솔도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. 압축은 대략 12cm 정도, 뒤축은 9.5cm 정도에 신었을 때 안정감을 줄수 있는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. 제가 매장에서 잠깐 신어봤을 때는 압축 부스트는 조금 얇고요. 뒤축 부스트는 적당히 두툼합니다. 그래서 오프셋을 잘 느낄 수가 있고요. 이 부스트의 쿠션은 사실 울트라 부스트보다는 조금 못하고요. 퓨어 부스트급 그 정도의 함유량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전문 운동용보다는 가벼운 운동 그리고 일상화로 신기에 좋을 정도의 쿠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혀 부분, 어퍼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정 사이즈 신었을 때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발볼이 좀 넓으시거나 조금 여유 있게 신으실 분들은 반업해서 신으시면 될것 같고요. 인솔을 드러내면 안쪽 스로벨보드 밑으로 전장 부스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인솔은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압축 EVA 인솔이 들어가 있습니다. 힐 부분에는 이렇게 스카치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제 채널에서는 이 부스트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ETPU 미드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. 지금은 발매된 지도 조금 시간이 지났고 여러 더 좋은 미드솔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할인, 뭐 가격 행사 등을 잘 이용해서 10만 원 이하로 신으실 수 있는 신발들 중에서는 저는 ETPU 미드솔이 상당히 신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. 조금 더 가볍고 기능적으로 훌륭한 신발을 찾으시려면 가격을 더 주시고 더 좋은 스펙의 운동화를 찾으셔야 되고요. 일상용으로 가벼운 가격에 무난하지만 좋은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부스트 ETPU 미드솔이 들어간 신발들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행사하고 있는 알파 부스트도 검정에 흰색, 깔끔한 색 배열에 거기에 이런 골드로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. 평상시에 신기에는 좋은 디자인과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아디다스 알파 부스트 가지고 간단하게 둘러봤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